완전 풀옵션인 거예요? 옵션 하나 안 빠졌어요. 캐스퍼 온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와, 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독보적인 디자인. 홀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박에 대한 안전 사양 같은 것들이. 동급 최초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블랙박스 지금 꺼놓고 다니고 있어요. 연비는 어떤가요? 이 돈이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기사입니다. 2002년에 단종된 아토스 이후 약 19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경차 시장에 재진출한 경형 SUV 바로 캐스퍼입니다. 사전 계약 첫날 현대자동차 서버가 마비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캐스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캐스퍼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안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캐스퍼 차주 문성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은 2021년식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풀옵션인 거예요? 옵션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이 친구가 터보 모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마력에 17.5토크더라고요. 근데 최진이 요거 국방색 같은 거 색상은 뭔가요 이거? 이게 톰보이 카키라는 색상인데 캐스퍼를 구매하실 분들은 다 이 색상을 염두에 두고 계실 수 있어요. 레트로도 아니고 너무 네. 국방색 아닌가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상업차입니다. 그럼 이 차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셨나요? 구매는 사전 예약 당일날 하였고요. 아, 당일날요? 네, 사전 예약 당일 9월에 해서 차량은 한 10월 정도에 제가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행거리는 4,600km 정도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라는 차량을 운행을 했었고요. 벨로스터 JS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와이프랑 같이 겸용해서 GV70이랑 캐스퍼 이렇게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V70을 타고 계시는데 캐스퍼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GV70을 구입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자연스럽게 벨로스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차가 방방거려서 싫다고.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는? 네, 차가 딱딱한 이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비도 줄이고 또 유지비를 절약하려고 하는데 이 캐스퍼라는 차량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너무 디자인이 혹하다 보니까 귀엽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차주님, 이 차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를 못하는 걸로 아는데 구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캐스퍼 차량은 100%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하는 차량이에요. 그럼 온라인으로 어떻게 구매하는 건가요? 캐스퍼 온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차량의 옵션이나 등급 같은 것들을 직접 선택해가지고 결제까지 하게 되면은 차량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탁송을 오게 되는 거죠. 대리점에서 구매를 못하다 보니까 딜러의 약간 서비스 있잖아요. 뭐 썬팅 불빵은 기본인데 그런 거 없는 거네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현대에서 썬팅 쿠폰이라는 거를 줘요. 아, 쿠폰을 줘요? 그렇죠. 근데 그 쿠폰은 되게 영양가가 없는 썬팅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쿠폰으로 시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했던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뒷유리에 막 뽀글뽀글 막 이렇게 깊어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저가형 필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타실 때 2, 30만 원 조금 추가하셔서 좀 완벽하게 해서 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캐스퍼 계약하시고 나서 받아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사전 예약 당일날 처음 광클을 해가지고 456번이었어요. 근데 460번 때였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죠? 저는 거의 한 달 정도. 그게 빠른 편인가요? 늦은 편인가요? 지금은 이 차량을 똑같은 걸 신청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사장님, 이 차량이 트림별로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있는데 인스퍼레이션 옵션에다가 풀옵션 선을 때리신 이유가 있나요? 깡통은 좀 그렇고 중간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이 모던 트림인데 거기서 옵션을 한 두 개, 세 개 넣다 보니까 아, 모던에서 옵션 몇 개 추가해서 이 금액이면 아, 그냥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또 내가 풀옵션으로 타면은 이 좋은 옵션들을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높은 등급으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등급별로 따지면 가솔린 있고 가솔린 벤이 있고 가솔린 터보 그리고 가솔린 터보 벤이 있는데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르바이트 겸 해서 모닝을 예전에 한번 탔던 적이 있어요. 운행을 해봤는데 와, 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또 한여름이었는데 진짜 저는 에어컨 틀고 오르막 올라가면은 왕 이런 엄청난 큰 소리를 내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단 터보가 낫겠지
있지라는 생각이 터보를 구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캐스퍼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반떼 이런 차량들이랑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 안 했다고 하시면 거짓말이에요. 캐스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최첨단 안전 사양 같은 것들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그래도 경차에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겠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동급 최초로 장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차주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가 알아서 가고 서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되긴 돼요. 근데 저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던 자동으로 멈춰졌다 갔다가 다 해줘요 제네시스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거죠. 차간 거리 유지까지는 해주는데 10km 미만까지 떨어지면 네. 그 기능이 해제되는 거죠. 맞아요. 편의 기능 중에 열선이랑 통풍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제자리도 통풍 있나요? 아니요, 열선만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통풍이 있다. 그쵸, 그냥 혼자 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터보다 보니까 100마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출력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무조건 터보로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차에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차가 안 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터보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어떻게 좀 편하신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경차 SUV이기 때문에 좀 차가 좀 통통 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경차에 대비해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승차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독보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런 실내 앰비언트나 경차 대비해서 손색이 없어요. 깔끔하게 잘 나왔고 외관들도 보면은 모닝 레이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캐스퍼가 훨씬 더 디자인도 압도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면부 보시면 상단에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고 하단에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딱 보면은 이 원형만 보시고 이거 미니 쿠퍼인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미니 쿠퍼요? 선 많이 넘으신 거 같아요. 근데 전면부가 1.0 가솔린이랑 1.0 가솔린 터보가 들어갔을 때 전면부가 좀 바뀌지 않나요? 그릴이 1.0 가솔린은 약간 크롬 같은 그런 실버 색감의 그릴이 들어가고 터보를 넣으시면 블랙으로 하이그로시 처리가 돼요. 근데 확실히 스포티함은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친구가 기본이 15인치 휠이잖아요. 근데 이 휠은 몇 인치인가요? 지금 이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이게 액티브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서 휠이 바뀐 거죠. 그렇죠. 휠이랑 그 다음 위에 스포일러까지. 약간 예전에 우리는 챔피언의 미니카 보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벨로스터나 스파크처럼 2열 손잡이가 네. 히든 타입으로 아주 그냥 상큼하게 돼요. 거기에 보시면 띵띵 스마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웃음 표시 같은 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뭔 기능인가 했더니 아무 기능 아니라고. 네. 전면부에 대비해서 후면부를 보잖아요. 저는 포인트가 이 엠블럼인 것 같아요. 엠블럼이 이상한 유리 같은 데 갇혀 있어요. 보통 원래 현대는 외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롤렉스 같은 시계 보면 이렇게 딱 유리 안에 넣어놓잖아요. 이것도 선 넘은 것 같습니다. 선 많이 넘었어요. 네. 그래도 테일 램프 아주 그냥 뭐 납이 날아가는 것처럼 쫙 잘 해놨어요. 네. 이것도 옵션이 안 들어가면은 그게 되게 부분이 적어요. 날아가는 것 같은 부분이 네. 네. 많고 적고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제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이게 없고 이제 옵션 추가해야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주님께서 실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드시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핸들이 D컷 핸들입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밑에 잡고 하면은 편합니다. 네. 이 핸들이 현대 마크가 없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뭐 도트가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에어백이라고는 써 있습니다. 에어백을 강조하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내비게이션도 운전하면서 봤을 때 크게 불편함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안 하면은 완전 라디오인가요? 구닥다리 같은 라디오가 내비게이션 꼭 넣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과 이 계기판의 조화가 아주 차주님과 저의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곳곳에 실내에서 오렌지 색깔 포인트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게 단조로운 색깔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위에가 자주 보이거든요. 네네. 이 천장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 그냥 차라리 단색으로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86년도의 골덴 바지 같은 느낌. 네. 사실 근데 여기 기어 변속기 밑에 L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사진 곳에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언덕길 같은 데 올라갈 때 저단에서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속이 갑자기 돼버리면은 내리막길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해서 놓은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전석까지 접히는 1열, 2열 전자석 폴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차박이나 여러 가지 공간성은 장점인가요? 넓다고 하기도 그렇고 좁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긴 한데 전자석 폴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박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엄청 하는데 이 캐스퍼라는 차 자체가 차박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 양차 홍보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다 누워가지고 해본
해보니까 차박까지는 no. 아마 그리고 이 캐스퍼로 차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일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시야 같은 거는 모닝이나 레이 다른 동급 차량에 대비해서 훨씬 확 트여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경차의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취득세를 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이게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두 번째는 공용주차장 할인. 요거 네. 별거 아닌데 굉장히 달달해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또 할인되지요. 50% 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의류세 환급. 의류세 환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그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보통 5만원에 뭐 예를 들어서 5천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감을 해줘요. 캐스퍼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경차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게 들어와서 그런지 블랙박스 지금 꺼놓고 다니고 있어요. 왜요? 주차 시에 블랙박스가 돌아가면은 한 이틀 주행 안 하면은 금방 배터리가 막 주위 떠버려요. 이제 주차 중에도 이제 돌아가게끔 해놔야지 나중에 내가 사고 났을 때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켜놔요. 배터리 방전 될까봐. 며칠 주행 안 했다고 배터리 방전 주의가 뜨는 거는 이게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이거? 배터리 용량 현대 좀 늘려주면 안 됩니까 이거? 그래서 결론은 블랙박스 끄고 다니신다. 캐스퍼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돈이면 가격이 너무 조금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타면서 느끼는 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이 정도 금액의 값어치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왜냐면 캐스퍼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뭐 어떤 게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 보면은 캐스퍼 샀다 그러면은 왜 그걸 사냐?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캐스퍼 터보 풀옵션 가격이 한 2,050만 원 정도고요. 아반떼 깡통인 1,800만 원대예요. 물론 키드무쎄 여러 가지 구매하셨을 때 따지는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돈이면 저 같으면 아반떼. 저도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뭐 글로벌 모터스 이러면서 광주에 일자리를 막 이렇게 넓혀준다는 그런 취지 하에 이제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가격이 형편없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또 영업사원이 없잖아요. 영업사원이 없으면은 차량 금액을 그만큼 낮춰줘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를 하게끔 했으면 캐스퍼가 오히려 더 잘 팔렸을 거라는 전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영업사원분들 네. 약간 기대거든요. 약간 이렇게 귀엽게 좀 기대는데 네. 저 같으면 아반떼.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캐스퍼 동호회나 이런 데서 봤는데 라이트가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LED인데 그 안에 전조등은 할로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황 색깔. LED로 바꾸는 게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와서 이거를 LED로 싸제로 튜닝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옵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경차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차가 너무 시끄러워요. 달리려고 할 때 갑자기 엔진에서 와 하는 게 이게 온몸으로 뭔가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특히나 차주님께서 GV70을 동시에 운행 중이시다 보니까 극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좀 들리나요? 아 경차라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풍절음도 상당합니다. 경차가 연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터보잖아요. 연비는 어떤가요? 이게 연비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시내 주행이 많다 보니까 가다서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연비 효율은 고속에서나 시내나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비랑 출력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답답한 것보단 돈 좀 더 주더라도 출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4,600km 동안 지금 타면서 누적 정보를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8.6 정도 되는 것 보니까 고속이랑 그래도 같이 주행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티어랑 연비 비슷해요. 이 친구가 4단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변속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 같은 건 좀 있나요? 엔진이랑 변속기랑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약간 미스매치죠. 그렇죠. 네. 뭔가 한 5단이나 6단까지만 경차의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만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꿀렁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오르막에서 한 번씩 꿀렁 할 때는 있어요. 이 친구 고속도로에 올려놨을 때 좀 불안하거나 그런 주행감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좀 경차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차치고 차고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모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람의 영향이나 핸들을 좀 커브로 돌았을 때 불안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컵홀더가 굉장히 작아요. 콘솔 박스가 없기도 한데 여기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넣으면 이거 이러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러고 다녀야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트렁크 공간은 좀 부족한 편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뒷공간을 조금 앞으로 뒤로 좀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트렁크 공간이 넓진 않아서 전 트렁크 정리함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서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조수석에 스마트 키가 없어요. 스마트 키가 없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내가 차를 타려고 하면은 주머니에서 이 차키를 꺼내가지고 열림을 누른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경차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그거 얼마 안 할 것 같아서.
캐스퍼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제가 만 26세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 생각보다 비싼 것 같은데, 그럼 GV70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GV70도 보험료가 거의 한 100만원 초중반 정도? GV70은 보험료가 차이가 없네요, 거의? 전에 벨로스 탔을 때 사고가 한번 났어가지고 할증이 된 건 아니고 할인이 안 돼요. 자동차세가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보통 이제 1600cc 아반떼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이면 저렴하다. 한 15만원 정도 넣고 800km, 900km? 이 정도 타지 않을까. 차주님께서 지금 캐스퍼 풀옵션을 타고 계시는데, 이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 추천해줄 만한 옵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구닥다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넣음으로써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라는 어플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블루링크 어플로 핸드폰으로 미리 시동을 걸고, 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차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잘 잡아줘요. 제가 또 GV70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보고 이것도 이용해보면 그래도 손색 없다. 캐스퍼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지는 않나요? 이게 가격 대비 아무래도 저는 가끔 후회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 팔아도 2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흔들려요. 놓아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아반떼 계약을 넣어놔야 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영업사원이 없고 100%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구입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량의 주 소비자층이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직접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캐스퍼 동호회나 그런 데 보면 글 같은 것들이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승도 한번 꼭 해보시고 차량도 실물로 한번 꼭 보시고 그렇게 해서 차량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형님들 요새 너무나 핫한 캐스퍼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가볍게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